브레인 리서치는 뇌 연구는 제공합니다. 프레임워크, 어떤 틀을 제공합니다. For understanding, 이해를 하기 위한 틀이야. 뭐를? 어떻게 뇌가 프로세스 처리를 하는지, 그 다음에 내면화하는지, 선수의 기술을. 운동선수들의 기술을 뇌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틀을 브레인 리서치가 제공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어떻게 하면 운동선수들이 운동 기술을 받아들이는지, 운동선수들이 운동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틀을 뇌연구가 제공한다. 뇌연구를 통해서 이걸 알 수 있다지. 그래서 그러면 빨리 단서 찾아. A, disinternalization 되지. 앞에서 internalization 있으니까 이런 internalization. 이 internalization은 뭐야? 이 운동 기술을 내면화하는 거야. 이런 내면화는. A번은 가능할 것 같은데. In practice in a complex movement such as golf swing. 골프 스윙과 같은 복잡한 움직임을 연습할 때 우리는 실험합니다. 여러 가지 그립을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뭔가 이제 골프 얘기가 나왔으니까 구체적인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 10번 가보자. 자, 일단 우리가 those elements, 그 요소들, of the swing, 그 스윙의 그런 요소들을 identify, 확인을 한다면, 그럼 C는 B 다음이겠지. 그러면 C는 B 다음이니까 B, C 순서는 일단 잡혔지. 자, A가 앞이냐 뒤냐지. 자, 그런데 골프 스윙과 같은 그런 복잡한 운동을 연습할 때 우리는 실험합니다. 다양한 그립을 실험합니다가 요 문제 먼저 나오겠는가? 아니면 B, C 다음에 A가 나오려면 C 맨 뒷부분에, C 맨 뒤에 internalization이 있어야 되는데, 아, 있네. 제기럴. 제기럴이네. 만약에 없으면 바로 그냥 앞으로 딱 집어넣으면 되는데, 있네. 그러면 확률상 B, C, A가 될 확률이 높은데, 자, 일단은 BC를 가고 A를 먼저 읽어볼까? A를 먼저 읽고 앞이냐 뒤냐를 판단을 해보자. A를 가보자. 자, 이러한 인터널리제이션은 그 스윙을 딱 걸렸다. 아니다. 이거는 재심은 다음에 올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BC, A네.